놀러 홍라 넥스트 비겐.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사연. 몇 달 전 알게 된 외국인 남자 이성 친구가 있습니다. 사귀는 건 아니네. 둘이 네.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만나는데 얼마 전에는 그 친구한테 고백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자주 연락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만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무슨 사이냐고 물었더니 데이트하는 사이?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귄다는 뜻인가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이게 뭐야? 이거는 에릭 남씨가 데이트한다는 사이가 그 어떻게 뭐라고 이거는 해야? 사귀는 거예요. 그래? 왜냐면 영어로 데이팅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귀고 있다. We're dating 하면 우리 사귀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저도 한국 와서 전 너무 깜짝이에요. 데이트 같다는 저는 우리 사귀는지 알고 저는 그냥 밥만 먹었는데 그냥 그 데이트 자체가 영어로는 진짜 사귀는 거고 한국에서는 밥 먹는 그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 진짜? 데이트하는 사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귀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영어로는 대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아, 뭐 어떤 사이에서 하면 we're dating 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입니다. 그거예요. We're dating. 아니면 반대로 are you dating? 지금 사귀고 있어요? 그렇게 질문이 나와요. Are you dating? 요거는 굉장히 좋은 영어 문법 시간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실 그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를 좀 더 알았으면은 이 오해도 없었던 건데. 아니 근데 이거는 영어를 모르면 우린 당연히 데이트하는 사이면 왜냐면은 나도 오해가 되고 우리 원래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살짝 친한 친구한테 오늘 뭐 우리 데이트나 할까? 이렇게 막 장난을 하고 밥 먹고 왔으면 둘이 먹어서 우리 데이트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데이트하고 왔어. 뭐 엄마한테도 그러잖아요. 엄마한테도 우리 뭐 홍 여사 오늘 아들이랑 데이트 날까? 뭐 이렇게 그게 위험한 말이었네. 아주 위험한 얘기야. 이거를 그냥 이거를 Are you dating my mom?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큰일 나죠. 이건 아주 그냥 명확하게 그냥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셨네요. 놀러 오라 XTBN.